에너미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가자, 가자. 우와! 잠깐만요. 우와!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매 프레임마다 지금 생성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일단 생성이 잘 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일단 지금. 진짜로 코딩에 진심인 코딩광, 진코 빵형입니다. 오늘은 무더운 여름에 밖에 나가기 싫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랜만에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또 재밌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뱀파이어 서바이벌즈라는 요 게임의 기본 틀, 프로토타입을 한번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재밌게 차근차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움직이고 그 다음 플레이어가 걸어다니는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맵에 대한 구성도 할 거고 그 다음 충돌 처리, 벽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뭐 막히고 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그 다음에 이런 적들이 나와서 이제 플레이어한테 자꾸 다가오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 볼 거고, 물론 적들도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조금 더 실감 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사용할 패키지는 파이게임을 사용할 건데, 파이게임이 요즘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되고 있어서, 이제 커뮤니티 에디션, 그래서 파이게임을 좋아하는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는 파이게임 커뮤니티 에디션 버전을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작성한 코드는 제 GitHub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코드의 링크는 영상 하단 설명란에 이렇게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참고한 코드와 그 다음 에셋들은 여기 Master Python by Making 5 Games라는 이 영상, 클리어 코드님의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더 자세하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과정은 파이썬 초급 이상, 초급 과정을 마치고 한 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 영상이고요. 게임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메커니즘이나 기본에 대해서 익히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래서 코딩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준비해 놓은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랑 이미지에서 폴더에 준비를 해놨는데, 데이터 폴더에는 그래픽스라는 폴더 안에, 오브젝트 폴더 안에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이런 것들, 오브젝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픽셀 아트로 되어 있고 배경이 이렇게 투명한 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 투명해야지 실제로 게임에 이것을 등장시켰을 때 배경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스 폴더에 보시면 에너미스, 그러니까 적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박쥐 이미지들 이렇게 있고요. 슬라임 이미지, 해골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0123이라는 파일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순서대로 우리는 애니메이션을 재생해서 박쥐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요런 느낌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겁니다. 순차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재생을 시키면 이렇게 박쥐가 날아다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플레이어 폴더도 있는데요. 이 플레이어 폴더에는 플레이어의 방향에 따른, 지금 업다운, 레프트, 라이트 폴더가 또 따로 있죠. 이 방향에 따른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4개의 프레임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레프트도 보시면 이렇게 라이트, 업, 네, 뒷모습이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애니메이션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 폴더 두 개를 복사를 해서 저희 프로젝트 폴더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됐으면 여기다가 코드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코드를 작성해 줄 거예요. 그래서 main.py라는 파일을 만들어 줄 겁니다. 네, 그럼 비어있는 파일이 생성이 되고, 우리는 여기서 import pygame 해가지고 pygame을 사용할 준비를 좀 맞춰주고요. pygame으로 윈도우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pygame.init 하면 pygame을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어떤 화면의 크기를 지정해줘야 되는데, 이 화면의 크기는 스크린이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pygame에 display 한 다음에 set mode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다가 size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그럼 이 사이즈에 이제 그 게임의 윈도우의 사이즈를 지정해야 되는데, 1280, 720 정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많이 쓰니까 전역 변수로 width랑 height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여기도 width,
화이트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나 파이게임 윈도우를 우리가 게임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띄워놔야 되니까 이제 while 루프 문을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while 루프 문을 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이제 불리언 변수를 만들어주고 이 러닝이 true일 때만 이 while 문이 실행되도록 합니다. 계속 실행되도록 만들어줄 거고 이 안에다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도 일단은 실행 윈도우는 자체는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다 실행이 되고 나면은 while 루프 문을 끝내면 파이게임 퀏에서 실제로 끝내주는 코드를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시켜보면은 네, 이렇게 비어있는 윈도우가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네, 요 비어있는 윈도우는 까만색 화면인데 아무것도 제가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까만색 화면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터미널 밑으로 내려놓고 근데 이 윈도우에 보면은 지금 맨 위에 파이게임 윈도우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요 타이틀을 바꾸는 방법부터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스크린 밑에다가 파이게임 디스플레이 set caption이라는 메소드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타이틀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뱀파이어 서바이벌 이렇게 입력하고 빵형의 개발도상국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하는 김에 또 하나 더 while 루프 문 안에다가 하나 더 해주겠습니다. 이 패스 대신에 이제 이벤트를 받아서 실제로 종료 명령어가 들어오면 종료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 줄게요. 왜냐면 이게 무한루프를 돌기 때문에 강제 종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강제 종료를 하지 않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게임에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하는데 이 파이게임의 이벤트라는 이 클래스에서 get이라는 것으로 이벤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벤트의 종류가 여러 개가 될수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뭐 커스텀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종료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뭐 게임이 시작하면 뭐 이런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이벤트 중에서 우리가 골라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for event in에서 폼으로 이벤트를 여러 개를 받아서 처리하는 코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벤트의 타입이 파이게임.퀵 종료하라는 명령어가 들어오면 이 아까 위에서 우리가 정의한 러닝을 false로 만들어줘서 이 while 루프를 끝내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래놓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똑같이 창이 뜨긴 하는데 이제 Vampire Survival 빵의 개발도상국이라는 타이틀이 나오면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아까랑 다른 점은 아까는 강제 종료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X 버튼만 눌러도 이렇게 종료가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윈도우를 만들어 보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까만 화면이 나오니까 좀 색깔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색깔을 채울 거냐? 초록 색깔을 채울 거예요, 초록색. 그래서 green이라는 전역 변수를 만들어 놓고 34, 139, 34 정도로 이렇게 색깔을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게임 루프 안에다가 항상 그려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 게임 루프 안에서는 이매 프레임당 화면에 갱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렸다가 지웠다가 그렸다가 지웠다 하기 때문에 매번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while 루프 안에다가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 스크린에 fill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채우다 라는 함수인데 여기다가 컬러 값을 지금 컬러 밸류를 입력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위에서 지정해줬던 green이라는 변수를 입력해주고 실행을 시켜봅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까요? 게임 엔진에서는 약간의 트릭들이 있는데요. 왜냐면 게임 엔진이 게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약간 극장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초록색으로 채워져 있는 극장의 무대죠. 무대는 이 극장의 커튼 뒤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튼의 뒤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은 극장, 무대의 앞쪽으로 나오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이 무대를 돌려서 뒤집어가지고 앞으로 보여주는 그런 코드가 필요합니다. 네, 그 코드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지금 일단 스크린 필에서 무대 뒤에서 초록색으로 무대를 다 채워놨어요. 준비가 끝났어요. 그럼 마지막에 파이게임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플립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 이 준비되었던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보이게 돼요. 그러면 flip이라는 함수를 추가를 하면은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초록색으로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극장 앞에서 표시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표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대 뒤에서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뒤집어가지고 바로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경을 일단 만들어 보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대를 다 만들었으면 다음에는 이제 플레이어, 간단한 플레이어의 움직임과 플레이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플레이어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루프 위에다가 클래스의 플레이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우리는 플레이어를 그림을,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릴 거기 때문에 이제 게임에서는 이미지를 스프라이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파이 게임의 스프라이트,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라는 이 클래스를 상속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def에 init해서 constructor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받는 변수는 입력값은 플레이어의 초기 위치 xy 좌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super에 init 이렇게 해가지고 초기화를 해줍니다. 플레이어의 이미지를 일단은 우리가 간단하게 검은색으로 채운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래서 파이 게임의 surface라는 함수를 임시로 일단 사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사이즈는 64,64 정도, 가로 64, 세로 64의 정사각형 이미지로 일단 플레이어를 생각해 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이미지를 검은색으로 채워주겠습니다. 검은색은 여기 그림 밑에다가 black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0,0,0 하면 검은색 색깔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black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플레이어에 이제 좌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각형 위치를 이제 대변을 해주는 rect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self의 이미지에 get rect, 이미지의 사각형을 rect에 자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self의 rect의 center, 네, 중심은 플레이어의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받았던 x, y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다가 플레이어를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해줘야겠죠? 근데 최초의 좌표는 화면 중앙이 될 거니까 아까 위에서 만들었던 width의 나누기 2를 하면 중심이 나올 거고 height의 나누기 2를 하면 플레이어가 중앙에 위치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스프라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스프라이트 그룹을 만들어서 이 스프라이트들을 조금 더 사용하기 쉽게 그룹화를 지어줄 거예요. 그래서 스프라이트 그룹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스프라이트를 저장할 allSprites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파이게임의 스프라이트의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add를 해서 플레이어를 이제 추가를 플레이어의 스프라이트를 추가를 해줘요. 그 다음 이 allSprites에 이제 플레이어의 스프라이트가 추가가 됐으면 이 게임 루프 밑에 지금 스크린 필 밑에 그 다음에 플립보다는 위에 요 사이에다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llSprites에 draw라는 메소드를 쓸 수가 있고요. 어디다가 그릴 거냐? 스크린에다가 그릴 거다.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제 플레이어가 지금 플레이어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은 이렇게 가운데 검은색 화면으로 보이죠? 요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요거를 전후 좌우로 움직이게끔 하는 함수를 짜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우리는 WASD 키보드로 이제 플레이어를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키의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파이게임의 키, 그 다음에 getPresse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이제 kiss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고요.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kiss라는 함수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키보드의 입력을 추적을 할 수 있는데 파이게임에서는 그것을 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키스 안에 이제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파이게임의 키에 A가 눌렸을 때 우리가 체크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A가 눌렸는지를 이렇게 if문을 사용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디버깅을 할 때는 A가 눌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터미널에 표시를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서 이제 A를 눌러보면은 터미널에 A가 눌렸습니다 라는 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창을 이제 같이 게임 창하고 그다음 터미널 창을 같이 놔두고 한번 눌러보시면서 네,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가 입력된 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플레이어의 방향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X방향이 어느 쪽 방향이지 플러스 방향이지 마이너스 방향이지 파이게임에서는 오른쪽이 플러스 방향이고 왼쪽이 마이너스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방향인지 마이너스 방향인지를 dx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스에 파이 게임의 키 d랑 a를 빼주면 x 방향이 플러스 방향인지 마이너스 방향인지를 알수 있어요. 사용자가 d를 눌렀을 때는 오른쪽으로 하고요. a를 눌렀을 때는 왼쪽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d 빼기 a를 하면은 오른쪽으로 할 때는 양수가 나오고 왼쪽으로 할 때는 음수가 나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y 방향도 w랑 s죠. 근데 파이 게임에서는 아래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위쪽으로 하면 마이너스니까 s 빼기 w가 될 겁니다. 여기는 dy가 될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의 방향을 체크할 수 있어요. 만약에 궁금하시면 dx, dy를 프린트를 해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의 방향을 일단은 키보드 입력으로 알았으니까 이제 플레이어가 움직이는 것을 이제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서 플레이어 클래스로 다시 돌아가서 이 렉트 센터 밑에다가 설정 값을 조금 더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플레이어가 움직이는 속도는 5 정도로 만들어주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바꾸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새로운 메소드를 만들어서 move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줍니다. move라는 메소드는 플레이어의 방향을 받는 메소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플레이어의 방향을 이렇게 받아볼 건데, 이거를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짤 수도 있어요. 아까 플레이어의 위치, 렉트죠? 네, 렉트의 X방향을 dx 곱하기 셀프의 스피드, 이런 식으로 짜고, y도 y의 dx의 셀프.스피드, 이렇게 짤 수가 있단 말이죠. 아, 잠깐만. 는이 아니라 여기다가 플러스를 해줘서 계속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되게 단순하게도, 아, 플레이어 무브 함수를 콜을 안 했네요. 네, 항상 이런 문제가 있죠. 여기서 키를 눌렀으면 플레이어의 무브 한 다음에 dx, dy. 네, 항상 다 짜놓고 함수 콜을 안 해가지고 왜안 되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움직이죠? 네, 플레이어가 이렇게 일단 움직이긴 합니다. 네, 움직이긴 하는데 굉장히 뭔가 뻣뻣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가로랑 세로로 움직일 때보다 대각선으로 움직일 때가 더 빠르다는 점이에요. 네, 이게 약간 버그로 불릴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코드를 보면은 위로 아래로 움직일 때, 그 다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프레임당 5씩 움직여요. 그죠? 근데, 이제 대각선 움직일 때는, 세로로도 1만큼 움직이고, 가로로도 1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대각선으로는 루트 2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각선 움직일 때,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대각선으로도 1만큼 움직이게. 파이 게임에서는 굉장히 쉽게, 그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프의 디렉션이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파이 게임의 벡터 2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2차원 벡터를 만들어 줄 거고, 이 2차원 벡터는 0,0으로 초기화가 일단 됩니다. 그래서 셀프의 아까 만들었던 디렉션의 x에다가 dx를 넣어주고, 셀프의 디렉션의 y에다가 dy를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요, 셀프의 디렉션 이렇게 해주고, 셀프의 디렉션 점 노멀라이즈 이렇게 해주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도 1만큼 움직이도록 이렇게 코드를 짜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셀프의 디렉션 점 x로 바꿔줘야겠죠? 그 다음 여기도 셀프 점 디렉션 점 y 이렇게 바꿔주고 실행을 시켜보면 에러가 납니다. 네, 왜 에러가 났냐?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 이제 벡터를 노멀라이즈 할때 0으로 노멀라이즈 할수 없다. 길이가 0인 것은 노멀라이즈 할수 없다라는 뜻인데, 지금 아무것도 눌러지 않았을 때는 dx, dy가 0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0으로 나누려다 보니까 에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self.direction.length가 0보다 클 때만 노멀라이즈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에러가 해결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이죠. 네. 플레이어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왜냐하면 지금 프레임을 계산하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프레임을 계산하기 위해서 또 파이 게임에서 또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게임 로프 밑에다가 일단 우리가 파이 게임의 타임의 클락이라는 요 클래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락, 요게 시계거든요. 시계, 클락. 근데 이 클락을 이제 우리가 러닝 밑에다가 항상 쓰는 코드예요. 델타 타임, 그러니까 프레임 간의 간격을 계산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락.tick, 그 다음에 60프레임으로 일단 초당 60프레임으로 고정되도록 만들어 놓고 이거를 초단위로 이렇게 지금은 이건 밀리세컨드 단위거든요. 그래서 초단위로 계산하도록 프레임을 고정시킬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먼저 썼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거 보고 눈치를 챘는데 일단 이거 60프레임으로 계산하는 코드를 넣어줘야 좀 더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네, 이제 초당 60프레임으로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어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어의 움직임까지 일단은 한번 구현을 해봤고요. 굉장히 간단하죠?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좀 자신감이 생기죠? 그죠? 네. 한번 이번 플레이어의 이미지를 한번 입력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스프라이트를 다룰 때에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만지시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함수를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네, 이미지를 로드하는 함수인데요. 이 이미지를 로드하는 함수는 로드 이미지라는 함수고 이 경로를 이제 인풋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든 뭐 적이든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이 있는 이미지들을 받아서 이미지스라는 리스트에 저장을 하고 이제 리턴하는 함수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플레이어. 자, 플레이어의 이미지를 보면 다운을 볼게요. 0, 1, 2, 3, 4개의 프레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0png부터 3png까지 4개의 프레임을 포문으로 이제 파이게임 이미지 로드 이렇게 해가지고 로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투명 배경을 이제 잘 처리하게 해서 컨버트 알파를 써서 이미지스 어펜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코드입니다. 지금 OS가 임포트가 안 됐기 때문에 맨 위에 파이게임 밑에다가 임포트 OS 이렇게 입력을 해줄 거고요. 네, 그러면은 간단한 이미지 로드 함수가 완성이 되었고 네, 플레이어 이미지스라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up 그다음에 down left right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로드 이미지스 이렇게 해서 이미지들을 프레임별로 다 넣어 줄 거고 ospath.join에서 우리가 지금 이미지스의 플레이어의 up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전부 다 left에도 콜론을 빼먹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여기는 down, left, right 이렇게 입력해주면 플레이어의 이미지가 전부 다 로드가 될 거고요. 다시 플레이어 클래스로 돌아가서 좀 더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클래스에서 이제 이미지 필 블랙이 아니라 이미지에서 이제 서피스도 아니고 이걸 다 지워준 다음에 플레이어 이미지스에 우리가 다운 맨 처음에 아래를 보고 있는 방향을 하고 0번 프레임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고 실행을 시켜도 플레이어가 이게 쫙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굉장히 간단하죠? 네. 이런 것들이 파이 게임의 아주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앞을 본 상태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전후 좌우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넣어줄 건데 굉장히 단순하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업데이트하는 함수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요거는 DT를 이제 델타 타임. 아까 밑에서 우리 메인 게임 루프에서 만들었던 이 델타 타임을 입력으로 받을게 될 거고요. 우리가 어떤 전역 변수, 어떤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관련 변수, 셀프의 애니메이션 인덱스, 몇 번째 프레임을 재생하고 있냐. 네, 0번부터 시작을 하겠죠, 일단.
0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콜될 때마다 self.animationIndex를 1씩 늘린 다음에 셀프의 이미지를 이제 업데이트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이미지스에서 일단은 다운으로 전부 다 해볼게요. 그다음에 여기서 셀프의 애니메이션 인덱스. 근데 이게 일찍 계속 늘어나니까 우린 0부터 3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셀프 점 애니메이션 인덱스, 셀프 점 애니메이션 인덱스 나누기 나머지 4로 나눈 나머지를 저장을 해야겠죠. 4프레임이니까.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각 프레임마다 이게 또 업데이트 이거 콜안 했죠 지금? 플레이어 무브 위에다가 플레이어 업데이트 이렇게 DT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항상 잘 짜놓고 업데이트 안 해. 근데 이게 보면은 얘가 뭐냐 오도 방정이에요. 내가 오도 방정이야 이거. 약간의 딜레이를 주고서 매 프레임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프레임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60프레임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셀프의 애니메이션 타임 이렇게 해주고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이 업데이트에다가 셀프.애니메이션 타임을 이제 DT마다 더해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if self.animationTime이 어떤 스피드보다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뭔가 그 움직이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 같으면 0.2초마다 바뀌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마다 애니메이션 인덱스를 바꿔서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한번은 뭐가 지정해 여기서 0.2보다 크면 하고 self.animation의 타임을 0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걸 깜빡했네요. 네, 그러면 0.2초마다 바뀌어서 약간 더 부드러운 느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다운으로만 무조건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이제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move에다가 우리가 방향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move에서 여기 dx가 0보다 클 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state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위쪽으로 더 올라가서 플레이어의 state. 네, state는 일단 down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을 거고요. 아래 방향으로. 그래서 이거 self의 state를 오른쪽 방향이면 right. 요거 지금 딕셔너리에서 지정한 거랑 똑같아야 됩니다. Right, Left, Down, Up으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딕셔너리랑 이름이 일치해야 되고요. 만약에 DX가 0보다 작으면 셀프의 스테이트는 Lef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DY가 0보다 크면 셀프.스테이트는 Down이 될 거고, DY가 0보다 작으면 셀프.스테이트는 Up이 되겠죠. 그래서 셀프 스테이트에 이제 스테이트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업데이트에서 이거를 다운이랑 하드코딩 되어 있는 거를 셀프의 스테이트라고만 바꿔주기만 하면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지정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너무 간단하다고요? 네, 그러죠? 너무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 애니메이션까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플레이어의 이거 하나 안 했는데 지금 플레이어가 멈춰 있는데도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재생되잖아요. 요것도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어요. 지금 업데이트 함수에서 무조건 이제 업데이트가 콜이 되게 돼 있는데 여기서 플레이어의 디렉션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length 이제 벡터 플레이어의 움직이는 요 길이가 0보다 클 때만 요게 재생이 되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움직이고 있지 않을 때, 키보드가 눌려져 있지 않을 때는 셀프의 애니메이션 인덱스를 0으로 바꿔주고 셀프의 이미지 요거죠? 요거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자, 가만히 있죠. 그 다음에 움직일 때만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간단하죠? 멈춰 있고 움직이고 멈춰 있고 움직이고.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플레이어 움직임까지 구현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은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플레이어가 항상 중앙에 있고 이 화면이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카메라를 사용할 겁니다. 네, 카메라를 사용해서 이 카메라가 플레이어를 항상 중앙에 두고 촬영하는 듯이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항상 플레이어를 중앙에 두고 따라다니면서 움직이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일단은 임시 장애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클래스 밑에다가, 그래서 장애물 클래스는 옵스타클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 게임의 스프라이트를 항속을 받습니다. 뭐 이제 아까 했었으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컨스트럭터 만들어 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XY 좌표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슈퍼에 이닛 이렇게 해서 이니셜라이즈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 셀프의 이미지는 마찬가지로 검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파이게임의 서피스 이렇게 한 다음에 블랙 이렇게 해서 블랙이 아니지. 64 크기를 채워야 되죠. 그다음 셀프의 이미지에 필 블랙 검은색으로 일단 채워주고요. 다음에 아까랑 똑같죠. 렉트는 셀프의 이미지에 get rect로 사각형을 받아주고 셀프의 rect의 센터 xy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임시로 한번 장애물을 생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플레이어 밑에다가 포문을 사용해서 20개 정도의 장애물을 생성을 해 볼게요. 랜덤하게 생성을 할 거니까 우리가 위에서 랜덤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서요. 포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x좌표는 랜덤의 랜드 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0부터 위드까지 이렇게 y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요. xy를 랜덤한 좌표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스타클을 이제 하나를 만들어 주고 객체를 만들어 주고 all 스프라이트에다가 add obstacle 이렇게 이거를 밑으로 옮겨야 될것 같아요. 플레이어하고 obstacle하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네, xy가 빠졌죠? 여기 xy를 넣어줘야 돼요. 자, 실행을 시키면 이제 장애물이 생겨가지고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플레이어 클래스, 옵스타클 클래스 밑에다가 클래스 카메라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카메라라는 클래스는 사용자랑 화면에 장애물들 간의 상대적인 좌표를 계산해서 플레이어 중심으로 모든 좌표를 이동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def에 init 컨스트럭터 만들어 주고 셀프의 카메라 파이 게임 렉트 이렇게 한 다음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설정을 해줘야 되기는 있는데 1280에 720 크기로 이 화면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플레이어가 이동할 수 있게 하려면 실제로 이 어떤 월드라고 부른대, 레벨 또는 월드라고 게임에선 부르는데요. 더큰 사이즈의 맵이 필요할 거예요. 네, 화면 크기보다 맵의 크기가 조금 더 커야겠죠. 그래야지 이 화면이 움직이면서 여러 그 월드의 곳곳을 플레이어가 돌아다닐 수 있을 테니까요. 월드 크기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월드 위스는 2560, 두배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크린에. 월드 하이트는 1440,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러면은 두배 넓이 되는 곳에 플레이어가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니까 플레이어의 위치도 월드 기준으로 바꿔야겠네요. 네, 월드 위스랑 월드 하이트로 네,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카메라 클래스에서 이 카메라의 크기를 0, 0, 월드 위스랑 월드
height로 이렇게 지정을 일단 정의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def apply라는 함수가 있을 거고, 어떤 물체를 좌표로 옮길 거냐. 그 다음에 이 좌표들을 계산하는 update라는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player 기준으로 우리는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좌표를 전부 다 계산한 다음에 apply를 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이 apply라는 함수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entity에 rect에 move 이렇게 하면은 entity의 이 사각형을 전부 다 옮겨라. 근데 어떤 기준으로 옮기냐? 카메라의 top left, 그러니까 왼쪽 위 좌표 기준으로 전부 다 옮겨라. 그래서 return을 이렇게 해주면은 좌표를 플레이어 기준으로 카메라 왼쪽 위 기준으로 다 옮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계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계산하는 과정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어떻게 되냐면은 X는 이제 화면의 크기에서 중심에서 플레이어의 렉트의 센터 X를 빼게 되면은 플레이어의 위치를 중앙이 아니라 왼쪽 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Y도 마찬가지로 height의 player rect center y. 그래서 플레이어를 전부 다 왼쪽이 중앙으로 플레이어 위치를 계산하기 쉽게 왼쪽 위로 올려주고요. 셀프의 카메라를 파이게임의 rect 이렇게 만들어주고 xy.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크기는 world width랑 world height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 밑에다가 카메라 클래스를 이니셜라이즈를 이렇게 해주고요. 화면을 그리기 직전에 fill, 이제 스프라이트 드로우 스크린 fill 하기 직전에 카메라를 업데이트 해주면 네, 안에 플레이어를 넣어줘야 되죠. 플레이어 위치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카메라 업데이트를 해주고 여기서 우리가 얼 스프라이트 드로우를 해서 한꺼번에 그렸었는데요. 이거 대신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스프라이트 드로우 로직을 작성해야 돼요. 어떻게 작성하냐? 그래서 스프라이트 이제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스프라이트를 일단 불러옵니다. 얼 스프라이트를 이제 돌면서 다시 그리게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에 블릿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블릿이라는 함수는 스티커를 떼다가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스티커가 초기 위치에 있었는데, 이 스티커를 떼다가 다시 새로운 위치에다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스프라이트에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들을 다시 떼다가 붙이는데, 어디다 붙이느냐? 카메라에, 아까 어플라이 있었죠? 어플라이한데, 이 어플라이 새로 이제 좌표를 계산한 다음에 이 스프라이트를 붙이면 새로운 위치에 붙이도록 블릿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카메라가 플레이어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요 장애물이 생성되는 게 스크린 안에서만 생성이 돼서 조금 애매해가지고 스크린이 아니라 월드에서 생성되도록 지금 요거 장애물 있죠? World with. 아, 여기 또 오타가 있었네. 그 다음에 여기에 World height. 네. 그래서 World 전체의 20개가 생성되도록 바꿔주겠습니다. 스크린 내에서가 아니라. 그럼 조금 더 넓게 분포를 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플레이어가 이렇게 무한정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범위를 조금 제한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은 어느 이제 월드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죠. 그 부분을 이제 좀 구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카메라 클래스로 돌아가서 이 업데이트를 할때 제한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위를 제한을 주는 방법은 0부터 0하고 X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을 반환을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y도 0하고 y값 중에 최소값을 반환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 오른쪽 아래를 제한하는 방법은 max를 쓰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width랑 x. 그 다음에 player, xy는 player 위치죠. 그 다음에 y도 이제 height랑 y. 이렇게 스크린의 경계를 제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y입니다. 네, y.
복사 붙여넣기 할때 항상 실수. 네, 그러면은 플레이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월드의 끝에 다다르면은 더 이상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죠. 끝이라는 걸 알려주게 되고요. 이렇게 또쭉 위로 가다가 왼쪽 위로 가다가 카메라 끝에 다다르면 월드의 끝에 다다르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아까 우리가 장애물을 검은색으로 만들었었는데요. 임시로 검은색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만들었던 거를 조금 이미지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플레이어랑 마찬가지로 장애물도 이미지를 로드해야 되는데 장애물 같은 경우에는 그 프레임이 없어요. 그래서 좀더 간단합니다. Obstacle Images 이렇게 해서 리스트 형태로 받아줄 거고요. 파이 게임에 이거는 애니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미지 로드 이렇게 로드를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파일을 로드를 할때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할까요? 데이터에 그래스락 1번, 그래스락 1번이랑 그리고 렐러티브 패스 복사해서 경로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트리 같은 거 하나, 쬐끄만 나무 요거, 쬐끄만 나무 하나. 경로 복사해서, 네, 이렇게 넣어주고. 여러 개를 넣으면 또, 이렇게 여러 개를 넣으면 여러 개 중에 선택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Obstacle Images라고 리스트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Obstacle 클래스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원래 서피스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걸 이미지를 랜덤 초이스, 이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만들고, Obstacle 이미지스 중에 하나를 선택해 만들고 이제 필은 지워줍니다. 이렇게만 만들면 굉장히 단순하게 네, 장애물을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장애물에 애니메이션이 없으니까 좀더 단순합니다. 근데 이 플레이어가 지금 장애물들을 네, 통과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충돌 판정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충돌 판정하는 방법은 게임 루프에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플레이어 무브 밑에다가 충돌 판정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파이 게임에 스프라이트가 충돌하는지를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프라이트가 콜라이드, 네, 충돌을 했는지를 검사하고 플레이어랑 이제 옵스타클, 모든 옵스타클을 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옵스타클 저장을 안 해놨어요, 제가. 여기다 스프라이트 글에다가 옵스타클스라는 파이 게임 스프라이트의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AllSprite에 Obstacle 한 다음에 여기 Sprite에 Obstacles도에도 Obstacle을 하나씩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루프 밑에서 이 플레이어 Sprite랑 Obstacles Sprite의 충돌을 검사할 수가 있어요. 나 마지막 변수로 이제 두 킬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부딪히면은 없앨 거냐? 근데 없애지는 일단 않을 겁니다. 우리는 부딪혀도 계속 스프라이트가 남아있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단순하게 이제 충돌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플레이어의 렉트 x 그다음에 이거를 원래 갔던 만큼 빼주면 됩니다. dx의 플레이어의 스피드만큼 이렇게 빼주면은 되긴 돼요. 그다음에 y도 마찬가지로 원래 갔던 만큼을 이렇게 빼주면은 일단은 충돌 판정이 기본적으로 되긴 합니다. 이렇게. 갔던 만큼 빼주면 이렇게요. 그러면은 돌도 못 가고 지금 돌도 못 가고 나무도 못 가는 모습 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공간이 약간 있는 게 지금 공간이 약간 있는데도 못 가는 이유는 지금 플레이어의 그 스프라이트를 보게 되면 플레이어의 스프라이트 다운 한번 볼게요. 여기에 약간의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빈 공간들이 있어서 요 공간들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게 단순하게 충돌 체크를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플레이어가 총을 쏘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총알 클래스도 하나 만들어야겠죠. 총알도 여러 개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클래스 블렛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파이게임 마찬가지로 스프라이트를 상속을 받습니다. 이제 뭐 익숙하죠? 이제 총알의 변수는 총알의 위치, 초기 위치도 입지했지만 방향도 우리가 8방향으로 나가게 하기 때문에 디렉션이라는 것도 받아주겠습니다.
소개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총알의 이미지는 우리가 따로 이미지를 사용하진 않고, 따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파이게임의 서피스를 사용해서 16자리 크기로 만들어줄게요. 셀프의 이미지.fill 검은색 총알이 나가도록 만들어줄 거고, 뭐 여기서 똑같죠? 셀프의 이미지에 get rect 하고 셀프의 rect의 센터, 너무나 익숙한 코드들.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나 총알에 날아가는 속도는 스피드에 저장해 줄 건데, 10 정도, 플레이어보다 조금 빠르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셀프의 디렉션은 디렉션이라고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난 총알이 이제 살아있는 시간, 라이프타임, 살아있는 시간은 한 0.5초 정도로 일단 지정해 줄 거고, 그것을 계산하기 위한 DTT를 하나 0으로 초기화를 해줄게요. 네, 몇 초 동안 살아 있었는지 계산하는 거, 0.5초가 지나면 없어지도록 이렇게 총알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총알 클래스는 또 간단해요. 그래서 update 함수인데, update는 DT를 데이터 타임을 받고요. 그래서 셀프의 DTT에다가 DT를 다 더한 다음에, 만약에 셀프의 DTT가 셀프의 라이프 타임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 총알을 kill, 네, 없애버려라, 이렇게 하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총알을 이동하는 함수를 안 만들었는데요. self의 rect의 x, 이것도 마찬가지죠. self의 direction, 디렉션이 지금 x, y로 들어가 있을 거라서, 네, self의 speed, 이것도 플레이어 움직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y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러면 총알이 움직이는 것도 일단은 클래스를 다 만들어 놨어요. 플레이어가 총알을 써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어 중심에서 이제 총알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어 클래스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또 작성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좀 설정 값들을 추가를 해줄게요. 셀프의 슛 타이머 이렇게 0으로 초기화해 주고, 셀프의 슛 딜레이 네, 1초마다 발사할 수도 있도록, 1000ms마다 발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타이머로 네, 1초가 넘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어가 총을 쏴야 되기 때문에 여기 move 밑에다가 총을 쏘는 shoot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주고요. 메소드를 만들어주고, 이제 여러 개의 bullet을 8방향으로 이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bullets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8방향으로 45도 간격으로 쏠 겁니다. 그래서 range 0에서 360까지 45도의 간격으로 이렇게 쏘도록 만들어주고, 이걸 라디안으로 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클로드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코드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mass라는 패키지를 또 맨 위에서 import mass에서 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각도를 라디안으로 변환해 가지고 이제 코사인, 사인으로 이렇게 변환한, 노멀라이즈한 값을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블렛에 초기화를 해서 우리가 셀프의 렉트의 센터 x죠, 플레이어의 중앙 위치랑 셀프의 렉트의 센터 y, 그 다음에 디렉션은 위에서 만들었던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블렛, 모든 생성된 블렛을 이제 append를 해서 return blet 이렇게 해주면 총알을 쏘는 함수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총알도 결국은 스프라이트이기 때문에 스프라이트 그룹을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스프라이트 그룹 만드는 것도 이제 블렛에서 파이게임 스프라이트 그룹 이렇게 만들어 주고, 다시 게임 루프로 돌아가서 이제 실제로 총알을 쏘는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플레이어 충돌 체크를 여기서 했고, 카메라 위에다가 여기는 이제 그리는 함수죠. 그리는 부분 이제 총알을 발사할 겁니다. 총알 발사 부분. 그래서 플레이어의 슛 타이머가 DT 곱하기 1000 하면 밀리세컨드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만들 거고요. 만약에 플레이어의 슛 타이머가 플레이어의 슛 딜레이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딜레이를 지났어,
그러면 쏴야 되잖아요? 플레이어의 슛 타이머를 일단 0으로 초기화하는 것부터 까먹기 전에 해주고요. 새로운 블렛들, 총알들을 플레이어 슛에서 리턴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주고, 이제 블렛츠라는 스프라이트 그룹에 새로운 총알들을 이렇게 애드를 해줍니다. 그럼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all 스프라이트의 new 블렛츠라면 최종적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바로 에러. all 스프라이트의 아니 애드를 빼먹었잖아. 네, 애드를 빼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총알이 움직여야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아, 업데이트를 안 했네. 업데이트를 안 했습니다. 플레이어 업데이트 밑에다가 블렛츠 업데이트도 이렇게 DT 해서 넣어줘야지 이제 총알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간단하죠? 아주 재밌어요. 네. 이제 적을 만들면 되겠네요. 적. 총알까지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적을 만드는 코드도 요 밑에다가 클래스 enum이라는 또 클래스를 만들어야겠죠? 이제 너무 익숙합니다. 역시 코딩은 반복 학습이다. 파이게임 스프라이트를 상속을 해주고 이거는 XY 한 다음에 XY 좌표 초기 XY 좌표 한 다음에 어떤 적을 만들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슬라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박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슬라임도 있었고 해골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적의 타입을 만들 것인지 enum이 타입을 입력받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super init 초기화해주고 self에 enemy type에 enemy type 이렇게 넣어주고 다 똑같죠 또 self의 이미지 이미지는 이미지 로드하는 코드가 없으니까 위쪽에 이미지 로드하는 코드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이미지 업스타클 이미지 밑에다가 플레이어 이미지를 복사해서 쓰는 게 조금 빠르겠네요. 네, 이건 enemy images라고 해놓고 우리가 bat 그다음에 blob 스켈레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적이 있었어요. 로드 이미지스 한 다음에 에너미스고 요거는 bat 블록 스켈레톤 이렇게 이미지를 로드를 해주고 그래서 에너미 이미지스의 에너미 타입을 이제 이미지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프의 렉트에 셀프의 이미지 get 렉트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셀프의 렉트의 센터는 XY 초기 좌표가 되겠고요. 셀프의 디렉션은 우리가 플레이어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파이게임의 벡터 2D 셀프의 애니메이션 인덱스 애니메이션 쪽도 미리 설정 값들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셀프의 애니메이션 타임 0. 그다음 셀프의 스피드. 적의 이동 속도도 빼먹으면 안 되겠죠? 아까 애니메이션 스피드는 여기다 제가 하드코딩을 해놨는데, 이번에는 변수로 지정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플레이어의 업데이트 함수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쓰면은 조금 더 업데이트랑 무브 요거를 복사해서 enemy에도 비슷한 느낌으로 물론 수정을 해야겠지만 쓰면 좋을 것 같고 애니메이션 스피드 0.2초 애니메이션 스피드를 이렇게 넣어주고 얘는 내 셀프의 스테이트가 없죠. 네, 스테이트가 없습니다. 플레이어 이미지스가 아니라 enemy 이미지스고 셀프의 스테이트가 아니라 enemy 타입이 되겠네요.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move 같은 경우도 왼쪽, 오른쪽에 얘기가 없으니까 전부 다 지워주고, 이제 플레이어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플레이어 방향으로 모여들어야 되잖아. 플레이어의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플레이어 이제 DX를 플레이어의 렉트 센터 X의 셀프의 지금 에너미의 센터 X를 빼주면 플레이어 방향으로 단순하게 이동을 할 겁니다. 이렇게 플레이어의 렉트 센터 Y 셀프의 렉트 센터 Y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플레이어 방향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굉장히 쉽게 이동을 하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적 같은 경우도 스프라이트 그룹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미스 하고 파이 게임의 스프라이트의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그려줄 수 있도록 이미지를 그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장애물 밑에다가 여기도 초기 적을 한뭐 10마리 정도를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네, 에너미 하고 XY 좌표는 똑같이 장애물이랑 똑같이 XY 좌표 하고 에너미 타입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에너미 타입은 여기도 타입은 랜덤 초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미 이미지스에서 아 이제 이미지스에서 하면 안 되잖아. 이거는 bad 이게 스트링으로 맞죠? 타입을 스트링을 받으니까 bat이랑 글럽이랑 스켈레톤에서 랜덤으로 선택해서 enemy 타입을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ll sprite add enemy 하고 enemy sprite에도 나중에 충돌 판정을 위해서 enemy 이렇게 해주면 일단은 돼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저 코드를 작성해서 아마 에러가 날것 같아요. list object는 렉트를 할수 없습니다. 어디에 리스트 오브젝트가 있지? 에너미. 아, 이미지에 초기 프레임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깜빡했네요. 그러면 에러가 아마 안 나겠죠? 네, 이렇게. 일단 저기 했는데 또 에너미의 업데이트 함수를 콜하는 걸 까먹었습니다. 자, 업데이트 함수를 블랙 업데이트 밑에다가 에너미스 업데이트 dt 이렇게 넣으면 얘가 움직이겠죠? 저기 나타나긴 했는데, 왜안 움직일까? 아, move 함수를 콜안 했네요, 또. enemy move 함수는 update 함수 안에서 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elf의 move. 이렇게 해서. 네, 움직이게끔. 그러면, 아, 여기는 또 dxdi가 필요 없죠. 왜 이렇게 에러가 많이 나요? dxdi를 빼주고 그러면은 플레이어 방향으로 저기 움직이면서 이렇게 가는 걸볼수 있죠. 아, 더우니까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시원한 냉수 한잔 마시고 정신 차리고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는 알고 있으니까 제가 실수를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move 함수를 여기서 콜한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항상 이 메서드 작성해 놓고 콜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그래서 지금까지 완성된 거는 저기 따라오는 것까지 일단 완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10마리만 생성되고 뭐야 왜 뭉쳤어? 처음에 10마리만 생성되고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성이 되게끔 또 코드를 만져줄게요. 그래서 게임 루프로 돌아가서 이쪽 부분에다가 무작위 적 생성 로직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nemy 타입은 random choice 해서 아까처럼 bat, blob, skeleton 중에서 랜덤으로 생성하게끔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x도 랜덤의 rand int에서 0부터 world width부터 까지 y도 y부터 height까지 이렇게 해주고 enemy의 x, y, enemy type 넣어줄 거고 이거는 new enemy죠? new enemy 새로운 enemy니까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모든 스프라이트에다가 add new enemy 하고 그다음에 enemy 스프라이트에도 enemies 스프라이트에도 new enemy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꺼져 꺼져 우와 잠깐만요 우와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매 프레임마다 지금 생성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일단 생성이 잘 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일단 지금 네, 그래서 지금 while 루프물에서 매 프레임마다 지금 1초에 60마리씩 생성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런 현상을 방지를 하려면 이제 저기에 생성되는 그 주기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enemy 뭐 time, 타이머 이렇게 해서 0을 하나 만들어 놓고 enemy 타이머를 에다가 dt를 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enemy 타이머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초단이죠? 초단이니까 1초? 1초 좀 맞나? 1초마다 생성되게 만들 수 있어요. enemy 타이머가 1보다 크면은 enemy 타이머를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실행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초마다 저기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저기 생성이 되는 걸 제가 좀 눈으로 볼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생겼죠? 왼쪽에? 네, 지금 1초마다 생성이 되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저기 저를 이렇게 따라다니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총알하고 충돌하면은 저기 죽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우리가 지금 플레이어 충돌 체크를 했었잖아요? 여기 밑에다가 총알과 적의 충돌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블렛을 포문을 돌면서 총알이 실제로 적 스프라이트랑, 총알 스프라이트가 적 스프라이트랑 충돌을 했냐? 그래서 hit enemies. enemies. 이렇게 하고, 아까처럼 파이게임의 스프라이트 콜라이드. 잠수 콜에서 블렛, 그 다음에 enemies 하고, 아까 여기서는 false 했잖아요. 여기 두 킬. 이두 킬이 false였어요. 충돌하면 죽일 거냐. 근데 플레이어는 장애물과 충돌해도 죽진 않잖아요. 근데 총알과 적이 충돌하면 적은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rue 이렇게 놓고요. 만약에 hit enemies가 실제로 충돌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if문 안쪽이 실행이 될 텐데, 그러면은 블렛을 kill. 이제 블렛도 없애주는 거죠. 그 다음에 for enemy in enemies. 이렇게 한 다음에, 나 마찬가지로 맞은 enemy들, 그러니까 맞은 적들, 총알에 맞은 적들은 모든 스프라이트에서도 remove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이렇게 지워지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enemy 스프라이트도 있고, all 스프라이트도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둘다 지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총알을 맞은 적들은 이렇게 죽게 되겠죠. 네, 죽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우리가 수정해야 될 거는 적들이 지금 나무를 막 통과해서 오고 있어요. 네, 지금 나무를 통과해서 오고 있어서 적들도 요 옵스타클 장애물에 충돌되면은 이제 충돌 판정이 일어나도록 만들면 아마 게임의 기본적인 로직이 완성이 될것 같아요. 네, 요 로직은 에너미의 무브 쪽에다가 좀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돌 체크를 할 건데요. 파이 게임의 스프라이트 콜라이드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금 에너미 셀프랑 옵스타클스랑 충돌하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두 킬은 false죠. 없애진 않아요. 충돌을 한다고 해서. 그럼 플레이어랑 비슷하게 왔던 거리를 되돌아가게 이렇게 셀프 디렉션 마이너스로 이렇게 만들면 되게 단순하게 네. 이게 충돌하는 걸좀 보고 싶은데 충돌 지금 슬라임이 오지 못하고 있죠. 네. 단순하게 충돌 로직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뱀파이어 서바이버즈의 기본 로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신기하죠? 네, 여러분들도 한번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뭐 타일맵이나 뭐 그래픽들을 넣고 막 효과들을 넣고 이러면은 좀더 그럴듯한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타일맵을 넣은 코드는 제 GitHub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게임 개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